첫 소식입니다. 글로벌 수소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내 산업계가 K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가속화합니다. 어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현대자동차 기아기술연구소에서 만나 수소기업협의체 설립을 논의했습니다. 4대 그룹은 향후 수소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힘을 모을 예정이며 오는 9월 중 수소기업협의체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소기업협의체는 출범 후 국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생산, 운송, 보관, 수소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산업 밸류체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